11월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30도 내외로 오르며 덥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높게 오르며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에 의해 낮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로 선선한 가운데 낮 기온은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내륙과 전라 내륙, 경상 서부 내륙에서는 33도 내외로 오르는 곳도 있어 매우 덥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동풍이 유입되면서 25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으니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낮부터 저녁 사이 경기 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제주도 산지에 5에서 50mm가량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상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2.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가 이어지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올해 장마를 관측할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나기 소식이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우산 잘 챙겨주시고요.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